자, 두 번째는요, 아연 재련만 50년 한 회사입니다. 고려아연. 이게 앞에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배터리예요. 이것도 네. 굉장히 뜨거운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고려아연. 여기는 아연 갖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50년간 해온 회사인 건가요? 이 회사가 197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고려아연은 이제 말 그대로 아연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게 건설 하시는 현장 가시면 네네. 그 철강 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도금을 입혀놨어요. 녹슬지 말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돌멩이를 깨트려갖고 네네. 정광이라는데요. 그 정광을 깨트려서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연만 추출하는 역할을 추출하는. 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네네. 경기가 좋아야 아연이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아연은 구리,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거지요. 네. 그럼 뭐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당연히, 원 재료에 정말 해당하는. 네. 그래서 철강 쪽이 아니라 비철 쪽. 그러니까 이제 철과 비철로 나누거든요, 흔히. 그래서 철 네. 쪽엔 당연히 포스코, 포스코. 옛날 포항제철. 네네. 여기가 1등이고, 네네.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비철 금속 분야에서는 최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고려아연편을 읽다가 이제 배터리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서 동박이라는 또 단어의 전문 용어를 네. 봤는데, 이게 이제 아연과 배터리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려아연이 왜 아연 갖고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던 건설 분야 쪽에 사용되던 원재료 쪽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배터리 하면은 사실상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까지 미래의 산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동박은 뭐고, 아연과 배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한국의 1등부터 5등까지 재계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 1등이 삼성이죠, 당연히. 2등은 현대자동차, 3등이 SK, 4등이 LG죠. 그리고 5등이 포스코, 6등이 뭐 롯데 이렇게 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기차를 하니까요. 그 3등인 SK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쭉 보다 보면 다 배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이 내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우리는 왜 배터리 안 하냐? 배터리. 이런 생각 하지 그럴 수도 않겠습니까? 있죠. 예.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들은 다 배터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뛰어든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이 회사도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고려아연. 예, 최근 한 1, 2년밖에 안 됩니다. 고려아연이 배터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얘네도 좀 그냥 트렌디하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수 남들 하니까. 있는데, 예. 근데 뜯어보면 이 고려아연이 하는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와.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진짜 드려보면,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동박 사업인데요. 이 동박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아까 롯데가 뒤늦게 했다고 그랬는데 SK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고려아연도 동박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동박이 뭐지? 뭐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동박은 집에서 이렇게 음식물 쌀때 쿠킹 오일 많이 많이 쓰시잖아요. 쓰죠.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게 이제 금색깔로, 동박 색깔로 얇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쿠킹 오일보다도 훨씬 얇습니다.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얇게 균일하게 넓게 생산하는 게 이제 관건이고, 그게 왜 배터리랑 뭔 상관이지는 생각하시잖아요. 배터리를 보시면 배터리가 이제 4대 크게 물질로 나누는데,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그 가운데를 나누는 분리막,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안정성을 위해서 채워넣는 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네 가지 물질 중에 이 음극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극재 안에는 또 음극활 물질이라고 해서 그건 주로 이제 흑연을 쓰고요. 그 음극활 물질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음극기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동박이 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4대 물질을 말씀드렸고 그 4대 물질 중에 음극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아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아연을 생산하려면 이 돌덩이를 그쵸, 깨트려갖고 이 그쵸. 불순물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이제 아연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순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여러 물질들 중에 금도 있고요, 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박의 재료가 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을 얘네는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까 아연을 재련한다고 재련한다. 합니다. 예, 예. 아연을 재련하려면은 네. 커다란 돌덩이에서 이걸 어쨌든 분리시켜야 예, 되는데 네. 거기서 이미 동을 네.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동박 회사들은 네, 그 네. 동을 동박을 만들기 위해서 동을 사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사온 데가 어디겠어요? 동 회사들이겠죠. 네. 고려 아연이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고려 아연이 이미 한번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예. 사업이 그 LG화학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네, 사업인데요. 네.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아까 배터리에서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을 보면은 아까 양극재, 극재 뭐 이쪽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극재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양극재 회사입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근데 이 양극재가 가장 비싸서 그래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근데 그 전 단계가 전구체라고 합니다. 네. 그 전구체 회사를 설립을 한 거고요. 그 전구체 회사를 그러면 왜 설립을 했을까? 그 전구체 회사의 전 단계, 그러니까 전구체의 전 단계가 황산 니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니켈을 그러니까 원래 상태인 거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네. 이게 바로 고려 아연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아연은 양극재 전 단계 물질들을 이미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까지 확장을 해서 양극재 업체한테 납품을 하겠다. 근데 그 양극재 또 누가 만드냐? LG화학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니까. 그래서 LG화학하고 합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기업들이 어느 공정 단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내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끔. 그러니까 진짜 공급망 전체를 알아야 투자도 하지요. 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고려 아연은 그래서 주가 좋아요? 안 여쭤볼 수가 없네.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거는 경영권 분쟁이었죠. 아, 이것도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영풍그룹하고 이제 합작이, 그래서 영풍그룹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씨 일가분들은 지분이 10%대로 적었고, 영풍그룹 쪽에서 이제 30%에 육박하게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분은 장씨 일가 쪽이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최씨 일가분들이 경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5호 지분, 그래서 현대차나 LG 쪽에 한화, 이런데, 많이 넘겨서 5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곳들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실가 쪽에서 지금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 때마다 이제 드러난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자사주를 또 일부 사기로 했거든요. 1,500억 네, 원어치를. 네, 네.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별로 영향을 안 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사주를 사게 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의결권을 자기 우호 지분한테 주면은, 그러면 의결권이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산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못 미쳤는데, 애플이 최근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는데, 예.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아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오면서 미래 사업까지도 가능성이 보여서 욕심나서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내막까지 잘 네.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네, 예.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배터리 사업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영풍 쪽에서는 그걸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왜냐면 이제 영풍도 배터리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분이 있는 데서 같이 하면 되지. 하나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려아연을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잖아요. 예. 아연 사업. 근데 아연 사업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네.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해서 이제 매출 10조, 영업이 1조 높네요. 이렇게 나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진에서 조금 안 좋으면 예. 이게 여기서 본진에서 번 돈을 갖고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요 동력이 좀 약해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가를 또 올리거나 예. 혹은 실적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기만성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